최신 기출문제 2회 이론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다음에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 수익 비용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은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요, 그판 물건과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록한 방법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정확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2월 1일 날 매입한 물건이 100개. 하나당 1,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일 날 매입한 물건이 100개. 하나당 1,2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월 3일 날총 200개 중에서 100개를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입 이렇게 하고요. 매출할 때는 매입한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므로 예, 2,000원에 팔았다 해보겠습니다. 매출. 자, 해당되는 물건은 이제 동일한 물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같은 물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물건의 이름을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사과라고 해보겠습니다. 사과라고. 예. 먹는 사과. 예. 자, 그러면 똑같은 사과를 사왔는데 그 사과를 사올 때마다 그 매입의 단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 같은 사과를 사와도 이제 공급에 따라서요,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비싸게 사올 수도 있고 싸게 사올 수도 있죠. 자, 그럴 경우, 2월 1일하고 2월 2일에, 1,000원에 1,200원 이렇게 사와서 3일에 2초에 전부 다 이렇게 팔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선입손출법은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파는 걸로 처리합니다. 따서 2,000개 팔았을 때, 원가는 1,000원짜리 100개를 가져다가 2,000개 팔았다고 하는 거고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 것으로 처리하므로, 1200원에 사온 100개를 예, 먼저 팠다라고 처리하는 겁니다. 실제 사과를 200개를 진열을 하고, 고객이 이제 사가는 건데, 1000원짜리하고 따로 진열하고, 1200원짜리하고 따로 진열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경우기 때문에, 200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진열하고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쩔 때는 1,000원짜리 사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1,200원짜리 사갈 수도 있죠. 그럴 때 이렇게 1,000원짜리 사갔는지, 1,200원짜리 사갔는지 일일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기록한 것이 개별법이고요. 개별법으로 쓸수 없는 그러한 경우, 즉,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법으로 쓰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데, 대량으로 사서 대량으로 보통 파는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기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을 정해놓고 그 방식대로 팔렸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면 선입선출법,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리면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은 평균을 내서 이제 파는 겁니다. 평균을 내서 그 단가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 때마다 평균을 내는 이동평균법, 한꺼번에 다 평균을 내는 총평균법, 평균 금액으로 그 원가를 처리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그 물건 고객이 사가고 1,000원짜리 사가면 1,000원짜리, 1,200원짜리 사가면 1,000원짜리 팔았다라고 쓰는 개별법이 수익 비용 대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매입해서 대량으로 파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요. 고가의 물건을 소량으로 이렇게 판매할 때 개별법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그 방법입니다. 문제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고르라고 그랬으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개별법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2번,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법을 사용한다. 1번, 2번 다 맞습니다. 이거 2번의 보기 정해법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법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번 맞습니다. 영업권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할 때 추가로 주는 웃돈이므로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할 때, 즉 외부적으로 생긴, 창출한 그 영업권만 외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만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는 말은 영업권의 정의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할 때 추가로 주는 웃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웃돈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주는 거죠. 즉 좋은 지리적 위치, 우수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인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초과 수익력이라고 그래요.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초과 수익력이 있다면 여기다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권리금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런 경우에 그런 돈이 나갔다면 그걸 영업권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의 개념이 그렇게 된다. 그럼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건데요. 3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죠. 여기서 법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라는 말은 그 무형자산이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고 했을 때 특허권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이 특허권의 법적 기간이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뭐 5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법적 내용연수입니다. 경제적 요인이라는 말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죠. 이건 법적 요인이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는 뜻이고 경제적 요인이라는 말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즉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특허권을 내고 이제 만든 물건인데 그 물건을 3년간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의 기간은 3년밖에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법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가 만약에 있을 경우 그 두 개 중에서 짧은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으로 즉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이 짧으니까 3년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바뀌어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은 3년이고 우리가 그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기간이 만약 5년이라고 그랬다면 법적으로는 3년밖에 안 되니까 3년이 맞으므로 3년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수익 인식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다 맞는 말이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맞는 말입니다. 거래 이후에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의적이라는 말은 중대한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있는 이런 거니까. 그래서 중대한 위험을 물건을 팔았는데요. 판매자는 물건을 판 사람이죠. 물건을 팔면 수익이 인식이 되게 하려면 그 물건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상대방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판매자가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안 팔았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보기에서 보시면 유기적인 이점을 부담한다고 그랬으니까 판매자가 다 팔았다면 다 넘겼다면 소유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점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통제력도 없어야 되죠. 통제도 할수 없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팔았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다 부담했기 때문에 팔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판 사람이 이걸 부담하고 있다면 이거 수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거죠. 보기 4번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4번이 틀렸네요. 관련된 비용을 실현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수익을 인식할 수도 없죠. 그래서 비용이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면 그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요? 얼마짜리인지 알아야지 거기다가 이익을 붙여서 우리가 팔기 때문에 그때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관련 자료와 다음과 같을 때 제2기 2016년 말 결산 시에 계산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제일 먼저 찾아야 될게 감가상각 방법이죠.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외우셔야 되죠. 미상각 잔액은 다른 말로 말하면 취득원가 빼기 감가 상각 누계액입니다. 곱하기 정률법이니까 다른 말로 상각률 이렇게 말하죠. 이기 거 원하고 있어. 이기 거.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해를 말하는 거죠. 취득은 2015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취득했을 때가 1기죠. 지금 2기 권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첫 해에 감가상각을 해보면 취득원가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첫 해는 감가상각이 안 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0일 겁니다. 즉 미상각 잔액, 상각이 안된 금액은 200입니다. 거기다가 상각률이 10%. 이 상각률에 내용연수 잔존가치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내용연수 문제 풀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나와요. 첫 해. 두 번째 해를 보죠. 미상각 잔액은 첫 해에는 취득원가 그대로였지만 두 번째 해는 20만 원을 첫해 상각했으니까 180이 됩니다. 이걸 굳이 계산으로 말한다면 200만 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첫 해에 한거 20만 원 빼면 180이 되죠. 10% 하면 18만 원이 돼요. 그럼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18만 원이고, 예, 그렇죠?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38만 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수급화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이론편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소급법이라고 그러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이를 전진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회계 정책의 변경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뭐뭐 법으로 되는 걸 변경하는 게 주로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무슨 무슨 법으로 되는 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이라 하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개별법,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유가증권 취득 시그 취득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단가를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다음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회사가 그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쓰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면
이를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무슨 법 이런 게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유형자산 평가 모형의 변경. 이제 평가 모형은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이 원가, 그 다음에 재평가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걸 바꿨을 때 이런 걸 말하죠. 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해 놓은 것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추정 변경 1%를 뭐 2%로 바꿨을 때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변경, 그 매우 중요한 거, 감가상각 변경이 대표적인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시험이 잘 나와요. 감가상각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건데 무슨 무슨 법으로 돼 있어갖고요. 마치 회계 정책의 변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잘 따져보면 감가상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이 추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슨 무슨 법이라고 들어가도 이건 추정 변경으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추정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연수 바꾸는 거, 잔존가치 바꾸는 거 전부 다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면 그래서 1, 2번이 맞아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까지 학습이 돼야 됩니다. 보기 3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예. 변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맞는 말입니다.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아, 이럴 때 뭐라고 된다. 그래서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예, 4번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방법 중 선입선출법의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선입선출법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대응 생산을 물건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종합이니까 그렇죠? 종합은 다 대량 생산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단기에 생산한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당월에 생산한 것만 구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요, 그 기본 틀이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그 공식이 총 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그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물건 하나하나 원가를 구하지 않고요, 전체 들어간 총 비용에서 총 생산량으로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당 원가를 구하는 거죠. 단위당 원가를. 여기서 총비용과 총생산량을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생산되는 게 먼저 완성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완성된 수량에서 작년 거 빼버리고요, 올해 거 더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비용도 순수하게 단기 거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단기 거의 제조원가를 구할 때 단기 것만 쓰기 때문에요, 매우 정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원가 계산 방법의 평균법도 있죠. 평균법은 작년 거하고 올해 걸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즉 완성된 수량에서 작년 거 빼지 않고요, 올해 거 완성되다 만 거 더하고, 그래서 완성된 수량에는 작년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작년 거 비용에다가 올해 거 단기 거 비용을 합쳐서 계산하죠. 그래서 합쳐서 하기 때문에 평균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장점이라고 말한다면, 선입선출법의 장점이라는 말은 이제 평균법과 비교해서 이제 말을 해보면, 흔히 평균법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순수하게 단기 것만 하니까 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더 정확하기 때문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유용한 정보니까 표준 종합원가 계산에 더 적합하죠. 표준 종합원가 계산은 미리 우리 회사가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표준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계산한 것을 말하죠. 표준적으로 우리 A라는 제품을 만드는 데는 뭐 1,000원이 들어간다. 그럼 이 1,000원이 바로 표준 원가입니다. 그 자료로는 이제 선입선출법의 자료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도 맞습니다. 실제 물량의 흐름을 반영한다. 먼저 만든 게 먼저 생산된다. 그런 원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전기와 단기가 혼합됨으로 상대적으로 계산 방법이 간편하다고 되는데, 전기와 단기가 혼합된다는 건 합쳐서 한다는 말이죠. 합쳐서 낸다라고 해서 평균법이라고 그랬죠, 이런 건? 네, 평균법. 네, 평균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균법의 장점이 계산이 간편하다는 게 있어요.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의 계산 방법. 이건 암기하는 겁니다. 간접비를 예상해서 배부하는 거죠? 1번입니다. 여기서 예정 배부율 공식을 하나 더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예정 배부율 공식은 예정 이게 지금 제가 직접 펜으로 써야 돼서 마우스로 써야 돼서 글씨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십시오. 글씨 이렇게 못 쓰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마우스로 써보시면 상당히 힘들어요. 예정 제조 간접비 총액 나누기 예정 배부 기준 총액.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남은 제품 한 개에 대한 주식회사 강남의 제품 한 개에 대한 원가이다.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강남의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변동 제조 원가를 변동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변동비는 변동비, 변동 원가라고 그러고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변동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 이세 개를 다 더하면 변동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변동비에 따라서 이세 개입니다. 자, 단위당 구하라고 그랬네요. 물건 하나당 변동비는 얼마인가? 이세 개를 더하면 돼요. 물건은 판매 가격은 1,500원입니다. 재료비는 500원 나왔고요. 직접 재료비 써져 있네요. 직접 노무비는 300원입니다. 자, 그 물건 이거 하나당 다 써준 거죠? 지금 하나당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당 써준 거겠죠. 물건 하나에 판매 가격이 1,500원 이런 뜻이고요. 그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직접 재료비 500원, 노무비 300원, 시간당 1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시간당 100원이면 이거 만드는 데 3시간 걸리나 봐요. 그렇죠? 변동 제조 간접비 시간당 30. 물건 하나 만드는데 노무비에서 3시간 걸린다는 걸 알아냈으므로, 변동비 하나 만들 때 들어간 거는 30원 곱하기 3, 9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더하면 500, 300, 90, 890 나오죠? 3번입니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자, 보기 보니까 평균법, 선이손주법이 다 나왔네요.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쓰려면 좀 자리가 부족해서 위로 올려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균법의 공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수량. 환산량은 완성 안된 것까지, 안된 것까지, 완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량에다 반영하는 거죠. 완성된 건 당연히 더하는 거고, 종합원가 계산할 때그 틀이 총 비용분의 총 생산량으로, 총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전체 총 비용에서 총 수량으로 나눠서 한꺼번에 한다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계산할 때, 평균법은
작년가하고 올해 거 합쳐서 하는 거고, 선입손출법은 순수하게 올해 거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량에는 완성이 안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예. 완성이 안된 것도 작업을 했으니까. 작업된 만큼을 수량에다 반영하는 거죠. 이를 환산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평균법의 공식 계속 써보면, 완성 수량에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다 합치니까, 완성 수량에서 작년 거, 완성 수량이 작년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거 빼지 않고 그대로 올해 기말 만들어 남은 거,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더하는 거죠, 공식이. 근데, 선입선출법은요, 선입선출법은 순수하게 올해 것만 하는 거니까, 완성수량이 작년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년 거 빼고, 올해 거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정보가 더 정확하다. 올해 것만 가지고 했으니까. 얘는 작년 거하고 합산했으니까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 계산이 간단하다.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설명 좀 했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평균부터, 예, 평균부터. 여기, 예. 예, 400 더하기, 400이래요, 예. 죄송합니다. 완성 수량을 찾아야 되죠? 300. 여기 300 더하기 기말 200 곱하기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라는 말은 이 옆에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2%만큼만 가공했다는 말이에요. 50%. 200에 50% 하면 100이잖아요. 300 더하기 100 하면 400 이렇게 나오고요. 선입거 완성 300 빼기 기초 100 25% 더하기 200 곱하기 50%.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375개가 나옵니다. 375개. 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보조 부문비를 각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데 있어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순서 나왔죠? 단계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예, 정답 2번입니다.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으로 배부하는 데 방법 세 가지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직접, 단계, 상호. 예, 세 가지 있다는 거.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진다. 맞아요.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이죠. 2번. 일반 과세자의 경우 1월 20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된다. 이거 틀렸네요. 개시일부터 따지는 거죠. 1월 20일부터. 정답 2번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예, 맞습니다. 예, 폐업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 과세를 전환한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까지가 일기 과세기간이 된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급 시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중도금이 없다면 계약금 주고 잔금. 최종 계약부터 잔금까지가 6월 이상인 걸 말하죠. 이게 돈을 계속 주면서 이제 판매하는 기법을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라고 합니다. 이럴 때 공급 시기는 그 대금을 받는 날로 하는 거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자, 이런 게 장기 할부 판매도 그러고요.
계속적 공급도 그러고. 그렇죠? 또 하나 잘 나오는 거. 완성에 따라서 돈 받는 거. 완성도 기준. 조건부 공급. 얘네들은 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이게 보기에 좀 많이 나와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선불, 후불로 받은 임대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거나 나중에 받은 거란 뜻이죠. 그래서 그 한꺼번에 다 받았다면 그 받은 그 기간에 따라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 하죠. 한꺼번에 만약에 6개월치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그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할 때 그게 일기다 그러면 1월부터 3월이잖아요. 예. 3월이 끝나는 그 3월 31일 이날을 공급 시기로 봐요. 예. 따라서 3개월치만 계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한 경우에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는 이제 폐지됐습니다. 2번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 등의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받을 수 없어요. 법인하고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도 일부 개인은 받을 수 없는데 개인은 금액을 외워야 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초과 되는 그런 개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해주는 세액 공제인데요. 이 개인한테만 해주죠. 개인한테. 그게 1.3%. 단, 간이과세, 음식, 숙박은 2.6% 해주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의 취지입니다. 3번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환급이 배제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간이과세는 환급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그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환급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등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이 사람들이 적용받는다고 그랬죠. 개인하고 간이과세, 예. 일반 개인 1.3%, 간이과세는 음식 숙박이 2.6% 해준다는 거. 한도가 700이 아니라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항상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 즉 무조건 분리과세는 이거 쉽죠? 예, 1번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조건 종합과세죠. 무조건 종합.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 이렇게 이거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예, 무조건 종합과세. 3번은 외우셔야 돼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당연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렇게 돼 있죠. 예.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도 되고 예, 분리도 할 수 있다. 본인 선택사항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분리가 아니다 그러면 종합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복권당첨금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예,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 금액 중, 과세 최저한을 초과한 기타 소득 금액 중 5천 징수 되지 않는 것. 이거 앞에도 기타 소득인데, 15번도 그러네요, 예. 이거하고, 아까 써준 거, 그죠, 예.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답 2번인데요, 예.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온천 징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온천 징수, 그리고 나머지, 되지 않은 나머지 다, 이렇게 합치는 거니까, 뇌물, 알선 수재, 계약금, 위약금을 대체되는 경우, 무조건, 예, 종합과세입니다. 얘네들 온천 징수 되지 않는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 이 두 개도, 예, 예. 온천 징수 되지 않으니까 종합과세 되고, 나머지도 온천 징수 되지 않은 거, 뭐 그런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